이거 서울인데 구축인데 사도 될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도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규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9월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9월달 현재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1,10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거래 등록이 완료된다고 보면은 한 3,000건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8월달 거래량 한 6,000건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도 지금 12,000건 이상 나왔었는데 10월달 거래량 찍히는 거 다 포함을 하면 대략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 규제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이제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을 해서 대출 한도를 줄였고요. 게다가 9월 달 들어서는 스트레스 DSR 도입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생활안전자금도 줄였었고요. 무주택인 사람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갈아타기를 적극 장려했다고 하면 지금은 갈아타기도 하지 마라 이런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게 예전 같은 경우는 대출을 50년 만기, 40년 만기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30년 만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매월 납부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금리 인하 시기인데 비해서 역으로 다시 금리를 또 인상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대출을 하지 마라, 집도 사지 마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많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첫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 대출이 없으면 굉장히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도 안 된다고 하던데, 지금 갈아타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관망해볼까,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 죠.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일시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길게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전세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일부 은행들은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후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처럼 거래량이 너무 또 많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얼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대출 규제를 풀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쯤에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전에 다른 정책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잠깐 눌려놨던 거래량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은행별로 운영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보통은 10월, 11월 되면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대출 중단하는 은행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연말 같은 경우 10월, 11월 지나면 대출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서는데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대출 문이 닫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출 규제를 잡아서 대출 안 해준다고 하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9월달 나온 것처럼 거래량은 조금 잠잠할 것 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앞에 다가온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보통은 0.25%포인트를 내리는데요. 지금 0.5%포인트를 내렸다고 해서 이제 빅컷이다, 크게 많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를 많이 내린 상황이어서 한국은 또 왜 안 내리냐, 지금 한국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월까지는 지켜보고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더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다시 또 바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장은 어떠냐면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사실 대출 규제에도 많이 영향을 안 받았었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있는데도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또 둘러보면 이번 주에도 사람들 문의가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요 이런 수요들이 더 많이 몰릴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서울인데 구축인데 사도 될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도 될지 이런 고민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는 어디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한 아파트를 갔어요. 그걸 오늘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도 안 되죠. 여러 단지들을 또 둘러봐야 되고, 또 이 지역이 괜찮은지 조금 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직장인 같은 경우는 매일 또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최소 1개월에서 뭐 3개월 정도는 잡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는다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많이 집을 보러 다니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주택자 아니면 실수요자분들,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일까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10월달까지는 또 간망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하반기에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잔금을 내년 1월 정도 또는 길다면 2월까지도 맞추거든요. 지금보다 금리는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시기가 바뀌게 되면 전세대출도 좀 풀어줄 수도 있고, 다시 또 은행권은 1월달부터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품들을 또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때 맞춰서 전세를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전세에도 잘 맞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세 갭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요자들이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1, 2월 이내로 맞추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장이 눌려 있지만 대출 규제는 또 언젠간 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난 23년, 24년도에 이미 그걸 너무 잘 봤어요. 23년도에 집값이 폭락을 하고 거래가 멈추게 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대출을 풀어줬죠. 그리고 시장이 조금 살아나니까 특례 보금자리 론을 한도를 또 축소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너무 시장이 주춤하니까 이제 24년도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통화량을 또 증가시켰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효과가 있었죠. 그렇게 또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출로 또 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통화량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가 계속 오래될 수는 없는 거고요. 집값을 이렇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시기야말로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르게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규제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아, 내가 공부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이렇게 언론에 흔들리고 시장에 흔들리는 사람이었구나를 판단을 하고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다시 서울 거래량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또 심리가 바뀔 거예요. 그때 샀어야 되네? 지금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수요가 확 빠지는 시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야말로 내가 금매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하락한다, 또 서울 집값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요. 그런 뉴스 속에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여유지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